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중고 스마트폰하고 IP 카메라를 이용해서 농막에 CCTV를 설치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메일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문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집에 중고 휴대폰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라우터라는 걸 쓰시면 되는데 그 라우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라우터가 휴대폰에 비해 거리도 더 나오고 안정적이에요. 먼저 문의하신 내용 중에 공유기로 쓸 스마트폰 공기계 중고 휴대폰이죠? 어떤 걸 써야 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헌 스마트폰이면 아무거나 다 됩니다. 내 통신사가 SK래도 LG폰이든 KT폰이든 상관없고요. 요심 개통비만 주시면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썼는데 제가 6년 전에 쓰던 G 프로라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쓰는 휴대폰에 유심을 꼽고 핫스팟을 켠 다음에 농막에 두고 지금 현재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미홈 앱을 깔아서 집에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휴대폰 충전기를 계속 꼽아놔도 괜찮느냐는 문의가 많았어요. 전문가는 괜찮다고 하던데 뭐 걱정이 되긴 해요. 이 문제는 타이머 콘센트라는 게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으면 충전이 됐다 멈췄다 하는 건데 만원 정도 합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8시간에 1시간 정도 충전하면 되던데 스마트폰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확인해보고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보안 문제인데 아무래도 중국 제품들이 보안에 취약하다고 하니까 꼭 비밀번호 변경해서 사용하시고요.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곳은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심 개통에 대한 건데 SK텔레콤은 LTE, 5G 둘다 데이터 함께 쓰게 됩니다. KT는 LTE는 데이터 쉐어링이라고 해서 되고요. 5G는 비슷한 걸로 데이터 투게더라고 있는데 요금제 10만 원 이상은 무료고 10만 원 미만은 월 11,000원입니다. SK5G가 추가 요금이 없이 되니까 KT도 조만간 될것 같은데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LG는 올해 2월까지는 스마트폰 나눠 쓰기가 됐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은 안 되고 스마트워치나 태블릿만 된다네요. 이제 라우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유심만 꽂아서 추가 요금 없이 데이터 함께 쓰기를 할수 있는 국내 제품을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건 화웨이 제품이에요. 샤오미하고 화웨이가 중국 제품이고 보안 때문에 부정적이신 분들이 많은데 그걸 감안하고 자기 용도에 맞게 쓰면 됩니다. 용도에 안 맞고 사생활 노출이나 이런 게 걱정이신 분들은 다른 걸 쓰시면 돼요. 방법은 같거든요. 저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 카메라나 라우터 제품 선택이나 응용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이 라우터는 무선 CCTV 설치하는 것 말고도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시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공유기가 스마트폰에서 라우터로 바뀐 것뿐이고 나머지 유심 구매나 IP 카메라 설정 방법은 같아요. 먼저 라우터를 구매해야 되는데 네이버 쇼핑으로 설명드릴게요. 검색창에 라우터 모델명 치시고요. 여러 곳이 나오죠? 리뷰 많은 순으로 클릭하시고 여기 맨 위에 있는 걸 클릭하시면 알리익스프레스로 이동하는데 알리 직구가 어렵진 않아요. 한글 지원도 되고 국내 쇼핑몰처럼 회원 가입하고 구매하시면 되는데 153 모델 말고 608 모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가격은 48,000원 정도 하고요. 배송은 거의 무료인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빨리 오는 게 보름 정도고 뭐한달 넘기는 건 예사예요. 알리 직구가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네이버 쇼핑으로 가셔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 보시면 직구 대행이 있어요. 가격은 2만 원 정도 더 비싼데 배송이 빨라요. 보통 일주일 내로 오거든요. 여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는 알리에서 직구를 했는데 여기 라우터가 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열면 안테나가 두개 나오고요. 스틱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캡을 열면 USB 단자가 있죠? 이걸 전원 단자에 꽂아주면 이 자체가 인터넷 공유가 되는 건데
유신 개통부터 해야 되겠죠? 라우터를 들고 통신사 대리점 가시면 되는데 스마트폰용 유심을 개통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요 라우터 들고 가시면 잘 모르는 대리점이 많거든요. 근데 라우터로 유심 개통이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 휴대폰을 들고 SK 대리점 가서 유심 개통을 했는데요. 여기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던 유심을 그대로 라우터에 꽂고 설정을 하니까 그대로 돼요. 이 유심을 다른 휴대폰에도 꽂아 보니까 다 되고 유심 개통만 하면 아무 기기나 다 되는 것 같고요. 유심은 뚜껑을 열고 꽂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위로 들면 열리고요. 이쪽 부분에 유심을 꽂을 수 있다는 표시가 있어요. 근데 이 라우터는 일반 유심이 들어가요. 유심 크기가 큰 거죠. 마이크로 유심이나 요즘 나오는 나노 유심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대리점 가서 개통한 유심 크기가 안 맞는데 여기 보시면 유심 어댑터가 있어요. 다이소에서 1,000원에 파는 건데 이 안에 보시면 맞지 않는 유심을 맞춰서 끼울 수 있는 어댑터가 있어요. 여기 제일 큰게 일반 유심 크기인데 여기에 마이크로 유심이나 나노 유심을 끼울 수 있는 이렇게 홈이 있어요. 여기에 유심을 이렇게 끼워서 장착을 하면 되거든요. 유심이 들어가는 방향이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 방향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USB 단자에 라우터를 꽂아서 설정을 해야 쓸수 있어요. 그러면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라우터를 컴퓨터 USB 단자에 꽂고 기다리시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먼저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주시고요. 서비스 불가능 지역이라고 나오죠. 로그인 해주시고요. 초기화 상태에서는 사용자 어드민, 암호 어드민입니다. 암호 변경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암호 변경해 주시고요. 바꾼 암호로 다시 로그인 해줍니다. 사용자 이름은 동일하게 어드민이고 암호는 아까 바꾼 암호죠. 설정 누르고 새 프로필 눌러줍니다. 프로필 이름을 적는데 저는 통신사가 SK라 그냥 SKT라고 적었어요. 중간에 두 칸은 비워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적었습니다. 뭐 아무거나 적으셔도 돼요. 마지막에 APN이 중요한데 통신사마다 다르거든요. 화면에 안내가 나가는데 자기가 쓰는 통신사 APN을 입력시켜 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적는 게 와이파이 이름하고 비밀번호인데 내가 현재 쓰는 휴대폰으로 와이파이 검색을 했을 때 뜨는 이름하고 비밀번호예요. 저는 제 채널명을 썼는데요. 이 와이파이 이름하고 비밀번호를 알고 계셔야 나중에 접속이 됩니다. 그다음에 WLAN을 클릭하시고 보안 모드만 세 번째 걸로 바꿔주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그대로 따라 하시면 쉬워요. 이제 홈으로 가시면 이렇게 연결됐다는 메시지가 뜨죠. 이제 이 라우터에 전원만 연결해 주시면 이 자체가 공유기가 되는 거예요. 충전 어댑터에 연결해 쓰셔도 되고 차량용 충전기죠. 여기에 꽂아도 되고 그다음에 보조 배터리에 연결해도 돼요. 이 라우터 근처가 와이파이 존이 되는 거예요. 차 안에서도 쓸수 있고 캠핑 같은 거 가셔서 쓸 수도 있죠. 농막에 두시면 농막 근처가 와이파이가 되는 거죠. 아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설정했으니까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접속이 되고 여기 안테나까지 꽂으면 휴대폰보다 또 멀리까지 와이파이가 되겠죠. 이제 이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IP 카메라를 설정하면 되는데 설정하는 방법은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방법이랑 같아요.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 검색하면 아까 설정한 이름이 뜨죠? 클릭하고 비밀번호 놓고 하면 인터넷 연결되죠? 스마트폰이 라우터로 바뀐 것뿐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라우터 설정은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저번하고 이번 영상이 인터넷 회선이 없는 데서 저렴하게 무선 CCTV 시스템을 구축해서 농막이나 주말 농장 상황을 보는 방법을 다룬 영상입니다. 중국 제품을 권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유선 CCTV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설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방법으로 바꾸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방법도 뭐 화질도 그렇고 저장 방법도 그렇고 내구성도 그렇고 단점이 많아요. 나는 단점이 있어도 이 방법이 좋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 저 방법은 못 써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제품 선택이나 응용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제 메일이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een in park for so long, I'm always replaying all the pictures and memories stacked up in my head. I wish I could let you go, I wish I could just forget.